Hi Smilers, I'm June from 김치 커리 스마일. 오늘 드디어 인도 가는 날인데 제가 밤에 짐을 싸느라 밤을 샜어요. 밤을 새고 비행기를 타러 왔습니다. 근데 밤 샌 거 치고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지금 너무 기대돼요. 이번이 제가 혼자 해외여행 가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약간 떨림과 기대됨과 아주 흥분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에 3개월 동안 여행을 할 건데 항상 조심하고 정말 최대한 많은 것들 느끼면서 다양한 경험하고 또 스마일러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곧 비행기 떠나요. 한 10분 남았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드디어 델리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9시간 반 정도 이제 비행을 하고 내렸습니다. 안에서 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푹 쉬면서 왔어요. 오늘 친구가 이제 픽업을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유심칩은 없지만 한번 친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I'm waiting for arriving my luggage. Blue sky luggage. 네, 지금 무사히 짐을 찾았고요. 아주 찾기가 쉬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친구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드디어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인도 와서 첫 택시예요. 상당히 재밌네요. 인도는 이렇게 운전석이 한국이랑 반대로 있어요. 아, 지금 퇴근 시간이라 막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맨날 그렇게 말로만 꿈꾸던 인도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지금 오니까 좀 큰 수건들이 많아가지고 또 계속 여행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작은 걸로 색깔별로 다섯 개를 샀습니다. 지금 제가 샴푸랑 뭐 바디워시랑 면도크림이랑 이런 걸 하나도 안 사와서 샴푸랑 바디워시랑 여기 면도크림까지 살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장을 다 보고 겨울에는 이 빠니푸리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빠니푸르 먹으러 왔습니다. 매운맛이랑 안 매운맛이랑 해서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매 스파이시. 또 मतलब मीठा तीखा दोनों देना. 보야 बहुत तीखा दिया क्या? Spicy. A little spicy, but it's okay. It's okay. Yeah. Good. Okay. Mm. He's waiting for you for the next one. Next one? Is it spicy too? I think so, a bit. Okay. Pani puri. Better? Bhaiya, ek meetha de do. Okay, one more. One more? No spicy. Is it original pani puri? Yes. Mm. Original made with bottled water, I told you, right? So juicy. So juicy? Yeah. The typical Indian snack. The last one is spicy pani puri. Okay. This not spicy. This okay? Spicy. He's going to deep fry that. 지금 젤라비를 시켰는데 바로 이렇게 신선한 걸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와우. 이게 그 튀김 디저트라 그런지 생각보다 조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네. 알았어.
Yeah, me too. Oh.네, 오늘 인도에 도착하고 이제 첫째 날인데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저녁에 도착해서 그냥 저녁 먹고 그냥 집에서 쉬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로컬 마켓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수건이나 샴푸나 이런 생필품도 좀 사고 젤라비랑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친구 집에서 하루를 묵고 내일 다시 제가 원래 묵으려고 했던 호스텔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 첫날부터 너무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여기 인도 시간으로 이제 12시 다 돼가는데 오늘은 씻고 푹 쉬고 또 내일 하루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내일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너무 기대되고요. 사실 내일도 지금 잡혀놓은 스케줄 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낼 것 같은데 또 한번 재밌게 인도를 탐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